안녕하세요. 미스터 림입니다. 하하. 오늘은 11월 25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야, 이제 5일 남았네요. 11월 달도. Love. 자, 쉬었다 갑니다. 매니저하고 친해져가지고요. 매니저하고 바이바이 하고 나왔어요. 저보고 멕시코 한 번 더 안 갈 거냐고. 안 간다 그랬어요. 일단은 출발해 보자고요. 5시 지금이 50분이에요. 6시 새벽 6시에 출발하는 겁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할 거예요. 네, 간단하게 출발 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바다주 리노까지 가는 트립인데요. 지금 제가 마타모로스 어저께 갔다 온 멕시코 도시잖아요. 여기를 통과, 여기를 떠나서 이제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도시. 저기는 그래도 자주 갔었잖아요. 저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산안토니오 지나고 그래서 계속 이 인터스테이트 10번을 따라서 쭉 가서 자주 지나다니던 또 사우다드 후아레즈 멕시코 국경도시잖아요. 거길 지나고 투싼 지나고 피닉스 지나서 이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스베가스까지 지나서, 근데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으로는요. 라스베가스 이제 있다가 계속 쭉 올라가면 여기에 보면 워커 레이크라는 게 있죠. 워커 레이크, 레이크 워커예요. 근데 여기 영어로는 워커 레이크라고 하네요. 보통 레이크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워커 레이크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 지나서 리노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이게 몇 마일이지? 2000 마일이네요. 딱 2000 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트립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볼게요. 그냥 얼굴 보고 보내네. Yeah. Yes. Household. 물어본 게 뭐죠? 혼자냐? 혼자냐? 그 다음에 뭐였지? 물건 실었냐? 아, 뭐 실었냐? 세 개였어요, 그죠? 끝이에요. 보통 이제 다른 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민권자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안 물어보네요. 통과했습니다. 지금도 방금 황승면님께서 댓글을 다루셨는데요. 까르네 아사도? 맞나요? 그렇게 읽는 거? 까르네 아사도. 제가 먹은 게 그거예요. 그죠? 까르네 아사도. 스페니쉬 배우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남미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미국에. 조금씩 배워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공부는 안 하고 가끔씩 그냥 단어 같은 거 좀 공부하고 있는데 스페인어는 좀 배워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코퍼스 크리스티 가까워지고 있고요. 오늘은 뭐 애리조나까지 갈 수 있을지. 못 갈 거예요. 텍사스
엘파소? 엘파소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보자고요. 자, 계속도 달립니다. 네, 여기는 37번 인터스테이트예요.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산 안토니오로 올라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코퍼스 크리스티는 외곽으로 돌아서 시내를 볼 수는 없었어요. 이제 산 안토니오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산 안토니오 갔다가 오늘 아무튼 엘파소에 가서 잘지 보자고요. 그냥 여유가 많아요. 지금 운전할 시간도 많고, 아니 운전 뭐 5일의 여유가 있어요. 2000마일이고 하루에 500마일씩만 가도 4일이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 정도를 어디에서 쉴 수 있다니 말이죠. 그럼 제가 날씨가 따뜻한 데 있는 게 좋거든요. 라스베가스도 괜찮고 투싼에 있어도 괜찮고, 투싼이나 라스베가스에서 하루 쉬다가 올라갈 거예요. 리노는 춥거든요. 그리고 리노에 눈 예보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요일날 일하고 금요일날 눈 예보가 있는데, 목요일날 일 끝나고 후다닥 산을 넘어가야겠어요. 세크라멘토 쪽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제 날씨를 좀 봐가지고요. 만약에 눈이 계속 올 것 같으면 그냥 리노에서 머물고 있으면 돼요. 다음 스케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늘 한국 가셨어요. 아직 출발은 안 하셨을 거고 공항에서 뭐 수속 밟고 들어가셨다네요. 우리 와이프하고 둘째 아들하고 딸이 배웅을 했다네요. 네,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어도 이렇게 집에서 다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또 아들들이 있어가지고요 든든하더라고요. 우리 딸한테도 고맙고요. 자, 저는 고마운 마음을 안고 열심히 계속 일하겠습니다. 자, 또 달려보자고요.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운전하기는 좋아요. 이런 날씨가 경치는 별 볼일 없지만 운전할 때는 좋습니다. 뭐 제가 좋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자, 갑니다. 네, 멀리 산안토니오 다운타운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외곽으로 돌아서 10번으로 갈 거예요. 10번 인터스테이트 10번이요 커브가 심하네. 35마일 존이었네. 이제 요거는 410번이에요. 맞나? 그냥 10번이네. 그냥 10번이에요. 산 안토니오는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엘파소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은 산 안토니오에 잘 안 오고 있죠. 예. 원래 28일에 여기서 이삿짐을 하나 원래 싣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 특별하게 꽉 찬 관계로 그 일은 취소했습니다. 어저께 통화했어요. 사무실 직원하고 월요일날 다시 통화해야 돼요. 휴일 중에는 회사 직원 중에 한 명만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인 스케줄을 다시 해야죠.
자, 이제 진짜 10번을 만나네요. 오. 길이 좀 복잡복잡해요. 합류되는 구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어차피 지금 12월 1일에 리노에 배달하기로 했던 거를 조금 빨리, 하루 빨리 배달하는 건가, 그럼? 뭐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하루 정도 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제가. 다시 산안토니오 다운타운이 보이네요. 뭐야? 산안토니오 시내 쪽으로 해서 가는 건가? 잘 몰라요, 제가. 다음번에는 잘 기억하겠죠, 뭐 이제,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면 조금 더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뭐 외울 때 그래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외우면은 좀 더 잘 외워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뭐야? 오. 차들이 많네. 그냥 있어야겠어, 여기. 이야. 급하게 서야겠어. 브레이크 잘 됐네요. 조금 급하게 섰어요. 자, 이제 시내만 통과하면 한가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계속 또 달려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러브스예요. 여기도 제가 자주 들르는 러브스인데 동네 이름을 확인 안 했어요. 오, 지금 한 6시간 반 정도 운전했어요. 오, 무릎이 무릎이 뻑적지근하네요. 30분 휴식을 해야 되니까 잠깐 들어가서 서브웨이를 먹을까. 오래간만에 서브웨이 먹을까요? 네, 서브웨이에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차에 가서 사발면 하나 하고 밥하고 데워서 먹자고요. 쌀쌀해요. 쌀쌀합니다. 버스가 도착했는지 그냥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안에. 자, 밥 먹고 출발하자고요. As I stand here waiting for my heart to speak the truth, I feel my bones collapse around the sight of you. My soul is like the sun and gives me light to carry on and gives me reason to still my shaking hands. So I hold.
수고했어요. 네, 트럭을 댔어요. 이제 뜨끈뜨끈한 물에 샤워. 머리는 좀 감기가 귀찮은데 머리는 안 감으려고요. 뜨거운 물에다 좀 몸 좀 데우고 와서 푹 쉬겠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널널해요. 뜨뜻하게 씻고 나오겠습니다. 날이 지고 있어요. 뜨끈뜨끈한 물에 몸을 지졌어요. 깜깜해졌어요. 6시 51분입니다. 내일은 뭐 그냥 한 새벽 4시? 4시 정도 일어나서 가죠 뭐. 내일을 오늘도 거의 한 600마일 운전했을 거예요. 600마일 정도. 네, 이제 2000km 조금 넘게 남았더라고요. 리노까지 이틀이면 가는데 이틀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월화수 4일 동안 운전할 수 있잖아요. 목요일날 아침에 가면 되니까 이틀을 어디서 쉬어도 됩니다. 트럭 소리가 무섭게 달려와가지고 피했는데. 자, 여기는 칼스 주니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점심에 제가 밥을 두 그릇이나 먹어가지고 저녁은 없습니다. 바람이 쌀쌀합니다. 이제 뭐 엘파소 지나서 이제 뉴멕시코 넘어가면 그때부터 온도가 좀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뭐 영상 정리하고 살짝 스트레칭 좀 하고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오늘은 그냥 밍밍한 하루네요, 그죠? 들어갈게요.